그래서 지연이 오늘은 2의 13 단어네요. 오케이. 지연이가 아직 스펠링에 좀 약한 부분이 있어서 스펠링 과거 꼼꼼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구름은 클라우드. 오케이. 무슨 씨? 이름 씨면 따져봐야 되겠네. 그래서 보니까 셀수 있습니다. 네, 셀수 있어요. 그래서 문장 속에 표현할 때 어떤 형태들이 쭉 있냐? A cloud. 그 다음에 아까 그 구름 하나 더 cloud. 아까 그 구름들 더 cloud. 그냥 처음 얘기하는 구름들 cloud. 이런 형태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The clouds, the clouds. 더는 나중에 이제 겨울방학 때쯤 자세하게 설명할 건데요. 더는 개수랑은 상관없고 셀 수 있나 없나랑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아까 얘기했던 그 아까 내가 얘기했던 그 책 있잖아. 그 책 아까 얘기했던 그 친구 있잖아. 이런 거 할 때 한번 등장한 적이 있는 녀석이 한 개건 셀 수 없건 여러 개든 다시 얘기할 때 덜을 붙이는 거고요. 얘는 처음 얘기하는데 셀 수 있고 한 개다. 얘는 처음 얘기하는데 셀 수 있고 여러 개다. 이런 식으로 쓰입니다. 네. 오케이. 짧게 가져가야 되는데. 클라우드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그린 써볼까요? G-R-E-E-N. 그래서 얘가 이런 뜻일 때 무슨 씨? 어떤 잔디 그린 그래스. 초록색 잔디 그린 그래스. 어떤 씨 쓰는 방법 몇 가지?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도 쓸 수 있다. 오케이. 그래서, 어떤 시 쓰는 방법 몇 가지? 두 가지. 그래서, 할 수도 있고, 오케이.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예를 들어 보여줬으니까, 어떤 시 쓰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어떤 시 쓰는 방법은 어떻게 쓸 수도 있고, 무슨 시를 뭐 해줄 수 있고 아 그래서 뜻이 뭔데 그래서 뜻이 뭐냐고 풀 잔디 잔디들이라고요? 잔디는 못 셉니다 이렇게 안 해요 잔디란 뜻이고 무슨 시야 이름 시 겉 그래서 어떤 시 쓰는 첫 번째 방법 뭐 무슨 시를 뭐 해준다 무슨 시를 꾸며준다 그래서 뭐를 만든다 어떤 것 어떤 잔디 그린 그래스 그럼 어떤 시 쓰는 두 번째 방법 어떤 시 앞에 뭘 사용해서 어떤 시 앞에 비동사 사용해서 마치 무슨 시처럼 쓸 수 있다? 하다시처럼 쓸 수 있다. 됐습니까? 네. 어떤 시 쓰는 방법도 가르쳐 드렸고요. 그린. 계속해서 여러 개가 있대요. 네. 오케이. 그래서 읽고 뜻. 인 마이 백의 뜻은 나의 책, 나의 가방 안에. 오케이, 그래서 내 가방 안에 책이 있습니다. I booked in my bag. 오케이, 그래서 얘 두 가지 뜻이 있다고 설명한 적 있나요? 처음인가요? 한 적 있죠 분명히. 대현은 몇 가지 뜻이 있다? 두 가지. 뭐하고 뭐? 어디에?
거기에겠지. 어디에는 옛다, where. 거기에란 뜻도 있고 또 뭐? 또 까먹었죠, 그새. 아무 뜻이 없으니까 해석하지도 않는다. 단, 이렇게 아무 뜻이 없고 해석하지 않으려면 뭐랑 같이 사용돼야 된다? 비동사. 비동사랑 같이 사용된다. 그러면서 비동사의 뜻이 몇 개가 있는데? 뭐? 이와 같이 아무 뜻 없는 there와 아무 뜻 없는 there와 같이 사용된 비동사는 둘 중에 무슨 뜻이 된다는 뜻이다? 있다. 오케이. 국수 안만 길어봤자? 하나야, 여럿이야? 데이랑 같이 쓰는 비동사는 am이야, is야, are야? are. 그래서 there are 하면 여기에는 반드시 셀 수? 있는 명사 이름시의 무슨 형태가 와야 된다? 복수 형태가 와야만 한다. There are만 보고도 알 수 있는 정보. 첫 번째, 이 사람이 무슨 말 하고 있다? 뭐가 있다 라고 해석되는 말을 하고 있다. There are, there are, there are. 두 번째, 몇 개가 있다? 여러 개가 있다. 그렇다면 누군가가 there is 하면서 막 돌아다니고 있어. 응? 요까지만 듣고도 알 수 있는 정보. 이 사람이 몰락하고 있다. 뭐뭐가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다. 그 다음 그 녀석 있는 존재. 존재하고 있는 것은 몇 개다? 아, 여러 개예요. is랑 같이 쓰는 녀석은 안만 길어봤자 했을 때 뭐예요? he, she. is인데 he, she, is의 공통점. he, she, is의 공통점. he는 남자 몇 명? 한 명. she는 여자 한 명. is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거 한 개. he, she, is의 공통점. 단수란 말이야? 복수란 말이야? 단수. 그래서 누군가가 외국인이 막 지나가면서 there is 막 그러면서 돌아다니고 있어. 뭐라카고 있는 거야? 뭐가 한계가 있네, 한계가 있네, 한계가 있네 이러면서 돌아다니는 거고. 어떤 외국 사람이 뭐라 그러는지 잘은 모르겠지만 뭐라 그러면서 돌아다니고 있다고? there are 그러고 있으면 그 사람 뭐라카고 있는 거야? 여러 개가 있네, 여러 개가 있네 이러는 거겠지.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다가 갑자기 지연이를 쳐다보면서 Is there? 하면 어떻게 하면 돼, 지연이는? Is there? 하는 순간 지연이 도망가면 되지. 그치? 왜?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기 시작한 거야? Is there? 어쩌고 저쩌고 하고 나서 마침표 할 것 같아? 물음표 할 것 같아? 뭐라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영어를 하는 사람이 Is there? 하는 순간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하기 시작한 거야? 뭐뭐 한계가 있니? 라고 묻기 시작한 거죠. 찾았냐 시험지는? 그럼 다시 시험 치고 다시 해야 되는데. 아니, 찾은 게 아니라 그때 카톡 봤을 때 좀 학원 거기 나왔어가지고. 그러면 뭐가 여러 개 있니? 라고 묻고 싶다면 뭐라고 말을 시작하겠어? Are there? 이렇게 묻겠지. 됐습니까? 서점이 있습니까? 서점이 영어로 뭐죠? Bookstore죠. 그쵸? 그럼 서점이 있습니까? 네. Is there a bookstore? 차가운 물. 차가운 물 있습니까? Is there a cold water? Is there cold water? 있습니까? 네. 청량음료 있나요? Is there a soft drink? Is there a soft drink 하고 싶어요? Soft drink 셀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오케이. 그러면 is there a soft drink 하든지 are there soft drinks 하든지 해야 되겠죠. 물어볼 때. 채소 있나요? Is there vegetables? Is there? 베지터블스 안만 길어봤자 베지터블스 안만 길어봤자 채소 있나요? Are they vegetables? Are there? They가 아니고 there. 네. 자, 지금 선생님이 뭐 가르치고 있다 뭐뭐가 있다라는 표현 두 가지 한 개가 있을 때랑 여러 개가 있을 때랑 다르고 그래가지고 묻는 방법도 가르쳐드렸습니다. 그다음 feel 써볼까요? F I E N I L T (웃음) 무슨 씨? 슬수 당연히 셀 수 있죠. 어, field, fields, the field, the fields 이런 식으로 쓰일 거고요. 네, 그다음 house 써볼까요? H O U S E 무슨 시? 이런 시. 셀 수 있죠. Black. A-C-K 이 뜻일 때 무슨 시? 어떤 시? 어떤 시? 어떤 시 쓰는 방법 몇 가지? 두 가지. 검은 하늘 Black sky. Black sky. 그 하늘이 검다 The sky is black. Snow. S W. 이 뜻일 땐 무슨 시? 이런 시. 이 뜻일 땐 하다 시. 네. 왜? Where? W H E R E. 여섯 가지 질문 중 하나. Why? White. Okay. 무슨 시? 이런 시. 어떤 아, 시 아, 또는 아, 이런 시. 스타. 무슨 시? 이런 시. 셀 수 아, 있죠. 어. Forest. Forest. 쓰기. F O R 무슨 시? 이런 시. 셀 수? 있어요. 있죠. 블루. 블루. 브라운. 브라운 써볼까요? B, R, O, W, N. 브라운. 옐로우. 옐로우. 노란. Y. 오케이. 이 뜻일 때 노란색의 노란색인 무슨 시? 어떤 시? Nature. Nature. N-A-T-U-R-E. 무슨 시? 이름. 이름 시. 셀 수? 있어요. 오케이. 없죠. People. People. Iron C. Iron C. 셀 수 있는데 얘는 이미 무슨 형태다? 복수형이라 했어. 한 사람 하고 싶으면 한 사람. A person은 남만 길어봤자 남자라면 여자라면 얘는 남만 길어봤자 day. day가 되는 형태다. S 붙이지 않는 불규칙 복수형이다.
child children, food feed, tooth teeth 이런 애들을 보고 불규칙 mouse mice 이런 애들 불규칙 복수형이고 person people도 불규칙 복수형입니다. 원래 누구요? Now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언제? When에 대한 대답 언제? Baby 셀 수 있는데 하나면 둘 이상일 때 조심해야 된다. 이와 같이 자음 뒤에 Y가 오는 경우에 Y를 I로 고친 다음에 ES 아기들 Babies Mountain M-O-U-N-T-A-I-N OK, Mountain처럼 보이네요. Mountain 무슨 씨? 셀 수 그래서 a mountain, mountains, the mountain, the mountains. Mountain. Life. Wise. R I C E. Okay, 무슨 시? 이런 시. 셀 수 없습니다. 셀 수 있으면 집에 와갖고 너 오늘 집에 있는 라이스 몇 개니 세 갖고 와. 알았어? 숙제야. 너 근데 왜 숙제 안 내? 어? 따박 맞을까? 오케이. 쓰기 시험 채점. 퍼펙트. 다 맞았습니다. 많은. A lot of. Okay. 보겠습니다.